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딱 봐도 지금 상이 딱 특별하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달고나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은요. 우선 맨 처음에 달고나를 녹이는 국자, 그리고 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리고 나무젓가락, 그리고 설탕을 뜰수 있는 수저. 그 다음 달고나를 찍을 수 있는 틀. 제가 끝나고 나서 이거 한번 바늘로 이 모양을 한번 뚫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상품은 공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 달고나를 부었을 때 때는 밀개라 해야 되나요? 여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달고나 붓는 겁니다. 자, 여기 베이킹소다 마지막으로. 이건 누르는. 좀 팁을 드리자면 여기다가 그 기름을 바르면 훨씬 잘 붙지 않고 떨어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맨 처음에 설탕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설탕을 2스푼 정도 넣고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자, 그리고 곧바로 이제 젓가락을 들고. 처음에는 불을 좀 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겉에 선에서 조금 조금씩 녹는 게 보일 거예요. 저도 그 생활의 달인에서 나온 뽑기의 달인처럼 잘 그렇게 모양을 깰수 있을까요? 상품이 공기라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다잘 깬다면 상품 뭘로 해주실 건가요? 혹시나 있다면. 뭘로 해주실 건가요? 이러면 된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끌게요. 여기 데워져 있는 열로 하는 겁니다. 베이킹소다 넣고는 얼른 빨리 저어줘야 돼요. 됐습니다. 자, 여기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이거. 아니, 무서워. 조금밖에도 저어주고. 자, 이제 한번 여기다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지가 않아서 양이 적네. 다음은 눌러주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양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양이 좀안 예쁘긴 하지만 맛은 있을 것 같네요. 비록 안 예쁜 게 아니라 아예 안 예쁘네요.
우선 반으로 이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하나 더 만들고 싶은 욕구가 차오르는 것 같죠? 이거 너무 못생겨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준비해주세요. 이건 뭐 다 파여있어가지고. 오. 네. 와, 엄청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상품은 공개입니다. 안녕.